아빠가 영상을 녹색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소금입니다. 한 3일 넘게 제대로 된 영상을 녹지면서 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게 이어폰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렇게 쪼그라뜨려 갖고 붙일 거예요. 접착제로 이렇게 선을 따서 여기 꼭 맞춰서 붙이고, 이 키링은 그냥 천이라 약해서 그런지 꾹 누르니까 뚫리더라고요. 고리가 해서 링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출시계 키링 음료 넣으실 때 그 보틀에다 달아놨었잖아요. 보틀에 달아놨었는데 이렇게 이어폰 케이스에 달아놓으니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게 원래 고리가 되게 길어요. 긴데 제가 잘랐다고 하기보다 분해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또 말이 말라졌는데 이렇게 천을 쪼그라뜨려서 일단 여기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붙였으니까 좀 더 확실히 네모난게 사라지고 짧아졌죠, 밑에가. 그게 좀 흉했는데, 이 턱살, 이 두부 두 개 접힌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여기 위에서, 그릇 들어온 거 맞아. 라면 먹고서 몸이 안 좋아서 안 치웠어, 더러워.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럼 딱 맞죠, 귀엽게? 짱, 잘 맞아. 귀여워. 이렇게 해서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붙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붙이면 왠지 빵빵한 느낌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상태로 놔둬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빠방한 느낌? 뭔지 말하죠? 아시겠죠? 아님 말고 이 꽁꽁이 붙여줄게요. 여기서 여기로. 그리고 이거 얼룩 같은 게 있나? 더러워. 쉬워. 위에를 붙이다가 잘 붙이긴 했는데 여기 잘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안 열려서 여기 잘랐어요. 가위로 다시 붙여야 돼요. 아래를 위부터 붙일 거. 그리고 선생님 떼내긴 했는데 이 상태 벌린 상태에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붙어갖고 잘라내도 막 천 버리지 말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연 상태에서 아래를 붙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네요. 아니 강아지 시끄러. 이제 밑에 제가 다시 붙여서 올게요. 그래도 깔끔하게 붙어서 좀 좋았는데 아쉽다. 다시 붙일게요. 야, 여러분 이게 잘 안 받치고 해갖고 약간 삐 뚫어졌는데 여기가 조금 더 짧고 여기가 길고 약간 삐 뚫어지고 여기도 울퉁불퉁 한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맞아서 이 부분을 좀 잘라서 이 손부분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형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느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지 옆에는 일단 보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 약간 삐뚤어졌는데 열면 괜찮아요. 이렇게 열면 괜찮은데 다른데 닫죠. 닫히는데 대신에 이제 약간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 밑으로 내려왔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보기 싫으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다시 붙이면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보다 좀 입이 착착이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가 일직선이라도 여기 살짝 짧긴 하다. 그래도 약간 입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나름 완성해서 그래도 나름 귀엽다. 내 기준. 아 여기도 좀 붙여야겠어. 여기 위에 여기도 좀 붙일게요. 이렇게 그래야 좀 길이가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 톡톡톡톡 해서 올려서 붙여줍시다. 이렇게. 아 눈앞에서 붙이. 됐다. 좀 낫죠? 분명 개구리 이어폰 케이스 진짜로 완성. 여기 밑으로 붙일까? 이렇게? 아니 너무 갔나? 아 여기 밑으로 붙여야겠다. 안되겠다. 너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또 붙여서 천을 내려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조금 더 일직선이다 이런. 그쵸? 어, 괜찮아. 나름 나쁘지 않아. 여기서 뿌려서 밑으로 내려주면 드디어 완성이지. 이렇게 집으면 손가락도 붙어버렸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간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은 열리고 닫으면 닫힙니다. 개구리 꾸미꾸미 이어폰 케이스 만들기 완성. 손님한 경우는 안 보이게 좀 잘라주고요. 해주고 얍. 에이.
이거 붙여버려도 되고. 됐다 됐다. 그리고 여기 선이 너무 짧아요. 보시면 완성됐는데 이 개구리 우산이 얘를 가리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잘 나름 완성된 게 귀엽다 생각해. 나름 만족스럽고. 여기 위에를 잘라요. 자른 다음에 길이를 조금 더 늘려서 붙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뚜껑 어디 갔어? 절차제 뚜껑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다 닫아주고. 가위가 가위를 어디다 뒀을까? 기억력이 구려요. 아, 이게 제가 만들기를 안 했더니 가위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가위가 진짜 많이. 스프레이 있는 쪽에 있는. 가위가 꽤 많은데. 여기 있다. 가위로 얘를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랐는데 이 두 개에서 하나를 잘라줄게요. 여기 왼쪽을 잘라줄게요. 잘랐고요. 여기 남았어요. 그러면 자른 부분에 우산을 끼워주고 여기 이어줄 거예요. 여기 이은 다음에 우산 부분을 넣어줄게요. 개구리 우산 뭔가 뚜비 안테나처럼 돼버렸다. 그리고 여기가 위인지 여기가 아닌지 까먹었어. 여기가 위인 것 같아요. 재질은 비슷한데 아래가 좀 더 빳빳한 것 같기도. 이 상태도 괜찮지만 우산을 넣어줍시다. 짠. 최대한 끈하고 짧게 붙여서 이제 길이가 늘어나요. 보시면 이렇게도 늘어났는데 늘어나니까 뭔가 고기가 조금 더 흉한데요. 이게 이렇게 안 만드는지 알 것 같은데 끈을 짧게 해야지 좀 귀여운가 봐. 손에 은근 그래도 길게 딸랑딸랑 잘 만들었어요.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긴 한데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흉하군. 만들 땐 항상 심혈을 다해서 만든 소금이야. 붙어라. 조금 꿰매준 느낌이 나는 거. 이제 열리나 보. 열리는군. 열리는다. 어쨌든 나름 완성. 여기다 뭘 끼워줄까요? 사이? 여기 보기 흉한데? 뭘로 할지 몰라갖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5분이 넘게 걸리다니. 영상을 찍으면서 만들었더니 5분 넘게 흘리네요. 많이 걸렸네요. 어색한 부분은 자꾸 붙여줘야 돼. 그래야 고기 덜 흉해. 손가락 화상 안 입게 자랐어요. 됐다. 완성. 진짜 딱 진짜 완성. 귀여워.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자꾸 이게 보이면 안 돼.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떨어진 부분은 붙여줘요. 꼭꼭 눌러서 붙여주시고. 됐어. 진짜 됐겠지? 됐다. 혹시 묶고 있는 건방진 개구리. 짜기저기 남아있는 느낌. 천이 약간 안 맞는 느낌이지만 괜찮아. 어머 깜짝이야. 그래 떨어져서 몰랐어. 대답기 가능. 닫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이게 왜 이러지? 아니 연결고리가 빠져서 그랬나봐. 됐어요 이제. 노란색 연결고리 완성. 어접한지만 나름 귀엽다. 근데 저같이 인형으로 이어폰 케이스, 예 저거 이어팟이 달라 그래. 이어폰 케이스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접착제보다는 그냥 바느질로 하세요. 저처럼 노바느질로 하고 접착제로 하면 보기가 조금 많이 흉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아니 중손이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수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저는 보기가 흉해져가지고. 이분이시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때 요만큼밖에 안 좋아. 옆에를 쪼개 붙여놨더니 꺼내기 힘들어. 찢어져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넓은 이렇게. 가위로 좀 잘라내야지. 나는 처음 됐다. 지저분한 전에 가위로 잘라내요. 됐다. 여기도 잘라내요. 필요 없는 것처럼 잘라내면 깔끔해져요. 옆에 이어폰 케이스가 좀 하얗게 보이는데 기분 탓이에요. 사실 기분 탓이 아니지만
이거 다르면 가려지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 합리화. 이게 안 다쳤고 아까 잡는데도 이 케이크 뒤에도 빠졌어. 제 싸구려 아니랄까봐 그냥 잘 빠지네. 바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에이, 안 빠지게 붙여. 붙여. 붙여, 붙여. 뭔가 억지 텐션 같지만. 맞아요. 됐다. 아까부터 몇 번이고 진짜 완성됐다. 계속 그러네. 진짜 완성이다. 진짜 완성이다. 계속 됐다. 됐어요. 드디어 진짜 완성. 아까 그렇게 막 떨어져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치워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진짜 완성했다.